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나라에 좀 이상한 뜻밖의 유물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거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굉장히 좀 파손이 돼 있고 군데군데 이렇게 찢겨 있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이지 벽화거든요 이게. 근데 이 색채감이 아마 이게 그 작성됐을 아 이게 이렇게 그려졌을 당시에는 굉장히 화려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선 같은 거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대단하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우리나라 유물이 아니라 저 서역, 그러니까 어디지, 저기 그 신장 위구르 자치구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보다 더 서쪽에 그 실크로드 시작되는 지점에 거기에 있는 석굴에 있는 유물인데 그게 왜 여기 와 있는지 그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근데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요, 제가 얼마 전에 그걸 봤거든요. 그 다큐멘터리 중에서 NHK하고 그다음에 어디지? NHK 일본에, 그다음에 우리나라 KBS, 그다음에 중국의 CCTV가 셋이서 공동으로 촬영한 다큐멘터리가 있더라고요. 유튜브에 신 실크로드라고 하는 거 찾아보시면은, 거기에 요 벽화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벽화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거 보시고 이거 보시면 훨씬 더 아마 여러분 더 감회가 남다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게 진짜 왜 이런 유물이 우리나라에 있나. 근데 되게 이것도 우여곡절이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태평양 전쟁 직후에 일본의 도쿄에 맥아더 사령부가 있었죠. 맥아더 사령부가 있었습니다. 극동사령부라고 그랬죠. 그렇죠? 느닷없이 우리에게 서울에 있는 서역 벽화가 안전한 상태인가라고 물어왔다고 합니다. 서역 벽화. 이 서역 벽화 바로 이겁니다. 이게 베제클리크 제15 석굴의 서원화 벽화 중 일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에서 12세기니까 벌써 1000년 전 유물이죠. 세계적으로 귀중한 유물 문화재니까 잘 보관해야 된다라고 맥아더 사령부가 직접 연락을 취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유물이었다. 그래서 바로 요 유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각별하게 챙겼던 벽화들은 그러나 한국 전쟁 초기에 피난을 가지 못한 채 국립박물관 진열관 2층 창고에 머물러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 이렇게 크고 여러분 이렇게 얇잖아요. 이거 가져가다가 또 여기서 지금 파손되어 있는 상태인데 또더 파괴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을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파손의 우려가 커서 운반하려는 염두도 내지 못했고 북한군도 이거는 건들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중공군의 2차 공세를 앞둔 1951년 4월에, 그러니까 일사후퇴 일어나고 나서 그해 4월인가 보죠. 당시 김재원 박물관장이 유럽 위험을 무릅쓰고 부산까지 이걸 옮겼다고 하네요. 그래서 김 관장은 그의 저서 경복궁 비화에서 2차 대전 때 베를린의 서역 벽화 책임자가 벽화 파괴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생명을 끊었다. 일사 후퇴 이후 3개월간 부산에서 걱정이 되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일이 많았다. 여러분, 그게 베를린의 서역 벽화. 이게 여기가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가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거 벨을 이게 지금 보면 위에서 여러분 위에서 보여드릴게요. 위에서 여기가 15석굴, 이게 석굴에서 발견됐거든요. 근데 이게 위에서 어떤 식으로 돼 있었냐면 석굴에 그게 생김새가 이거 위에서 그린 걸 보시면 이렇게 디귿자 형태로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입구고 여기가 출구라고 생각해 보세요. 위에서 본 거예요. 위에서. 근데 여기 들어갈 때요 벽마다 여기마다 하나 이렇게 계속 다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벽화가. 그리고 여기에도 안쪽에도 이렇게 붙어 있고 이렇게. 그래서 벽화로 완전히 온통 도배되어 있는 거였거든요. 쭉 가서 이거를 지금 그 수도자들이 보면서 이 벽화들을 보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그러면서 이제 그 공양도 드리고 절도 하고 이런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수많은 벽화가들이 있었는데 이걸 독일의 어떤 그 발굴하는 사람이 이거 떼가지고 몇점 가져가고
또 어디서도 가지고 가고 어디서 가지고 가고 일본에서 또 누가 약탈하고 약탈하고 해. 약탈한 거죠 사실은. 그렇게 해가지고 가져가서 전 세계 곳곳에 뿔뿔이 흩어져 있었단 말이죠. 예.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그 베를린으로 가져간 벽화들은 그때 2차 세계대전 중에 그 완전히 파괴됐단 말이죠. 그거를 대피시키지 못해서. 그래서 그 관장이 스스로 생명을 끊었다고 하네요. 야 진짜 우여곡절이 많네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근데 그렇다면 왜 이 서역의 벽화가 우리 박물관에 왜 있냐. 서역은 잘 알다시피 파미르 고원 동쪽의 동투르키스탄 지역 중국령 중앙아시아를 이른다 그죠. 여기서 타클라마칸 사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에 그것의 시작하는 지점에 이렇게 두 개로 갈라지는 지역에 거기에 이제 오아시스 도시들이 있고요. 그리고 좀 가면은 거기서 동굴 그 자연 절벽 같은 거를 파가지고 거기다가 자연 동굴 같은 걸 파서 거기다가 이제 수도하는 시설을 만드는 거죠. 실크로드가 위치해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이 시기 석굴 사원으로 대표되는 대규모 불교 시설이 실크로드의 주요 길목에 대거 건설이 됩니다. 실크로드를 통해서 막대한 부를 쌓은 재력가들은 무역이 더욱 번성하고 내세에도 안녕하기를 기원해서 이제 여러 가지 기원하는 시설, 그렇죠? 그래서 종교적으로, 그렇죠?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이제 구원을 얻기 위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걸 위해서 이제 돈을 내는 거죠. 그래서 벽화들은 석굴 사원이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석굴 사원은 오아시스 가까운 곳에 조성이 됐다고 그러고요. 당연히 그렇겠죠. 물이 있어야지 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석굴 사원은 이제 그 안에 동굴을 파니까 아주 더위와 이제 그런 것에 강하죠. 그리고 그 근처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소음이 없습니다. 소음이 없어. 사막이니까. 사막 근처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정수 명상하기에 최고의 장소이죠. 그래서 수행 공간으로 최적의 공간이다. 그래서 실크로드의 불교 사원은 15세기에는 이슬람 그것 때문에 생명이 완전히 끊기게 되었고 20세기 초에 중국의 격변기 속에서 영국이나 러시아, 독일, 그 다음에 일본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약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이 약탈에 뛰어들었는데 교토의 니시혼간지 그래서 혼간 서본원사 그러니까 사찰의 주지였던 오타니라는 사람이 그쵸? 탐험대를 조작해서 이걸 또 가져갔는데 그걸 반출을 했는데 그거를 벽화를 또 그 자식이 도쿄와 리순 경성 여순 그다음에 경성 우리 그 서울로 반출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요 벽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요 그 벽화는 그래서 나중에 그쵸 그 이 지금 이 그 누구지 그 오타니가 횡령, 뭐, 이런, 지금, 그런 거, 문화재 빼돌리고 한 그런 혐의로, 오타니는 이제 나중에, 재판에 서게 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일본에 가게, 다시 그냥 쫓겨나듯이 가는데, 그때 한국에 있는 거를 챙겨가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벽화가 남아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굉장한 보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거 아마 지금 수장고에 있을 텐데 국립중앙박물관 이거 전시될 때가 있으면 아마 지금 그 거의 가시면 지금 국립중앙관의 박물관 2층인가 3층인가에 그 오타니 뭐 수장 뭐 오타니의 뭐 무슨 소장 유물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있을 거예요 거기도 섹션이 그런 거 한번 여러분 보시고 또 요거는 아마 지금 전시가 안 돼 있을 때 가끔 전시하겠죠 그럼 그때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굉장한 작품이거든요. 네. 그리고요 이 벽화는요 여러분 서원화라고 합니다. 서원화 그래서 여러분께서 혹시 이게 전시된 일 있으면 이거 보기 굉장히 드문 기회고요. 그리고 이거는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유물로 지금 그 꼽히는 거니까 우리나라의 유물도 엄청난 거 많고 그러니까 국립중앙박물관에 꼭 가셔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더 재밌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 또 봐주시고요. 여러분 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